오늘 펑펑펑 안에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아주 건강에 좋은 녹차 콩나물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뒤쪽에 제가 한번 시식을 해볼 건데요. 정말 정말 이건 어느 콩나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이 너무너무 좋아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빵빵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콩을 반나절 불렸습니다. 집에 녹차가 엄청 실이 많습니다. 이 녹차를 가지고 진짜 진짜 맛있는 콩나물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찬물에 우려줍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수돗물로 콩나물을 키웠습니다. 이 녹차물로 콩나물을 키우면 과연 어떤 맛일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오늘 만들어서 그쪽에 어떤 맛이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녹차의 효능은 정말 많아요. 너무 길어서 이 영상 다될 동안까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이버에 녹차 효능을 한번 쳐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린 물을 가지고 수시로 줍니다. 제가 지금 요 된장 뚝배기인데요. 밑에다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어떻게 뚫느냐고요? 지금은 보여드릴수록 앞에 보여드리면 지겨워하시니까 저쪽에 뒤쪽에 끄트머리에 갖다 달아 놓을게요. 궁금하신 분은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 보시고 끝에 가서 보세요. 하루 지났습니다. 꼬물꼬물 나왔습니다. 새싹들이 안녕하세요 주인님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즘 날씨가 더워서 남은 녹차는 꼭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팁입니다. 친절하죠? 친절한 화초나라입니다. 밑에 물 색깔이 조금 탁하죠? 요거는 그냥 수돗물로 해도 이래요.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상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물 색깔이 탁하면 새로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수돗물로 해도 콩물을 그대로 밑에 받쳐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물 색깔이 탁해지더라고요. 매나 상해요. 밑에 그릇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위에 받쳐놓은 이 행주 타월도 깨끗하게 한번 헹궈줍니다. 겨울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대구 날씨가 낮에는 막 여름같이 덥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마음에 그냥 두면 상할까봐. 그냥 수돗물 받아서 둬도 자꾸 위에 물을 내리니까, 받쳐 내리니까, 며칠 내니까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차물이니까 조금 더 상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조금 단도리를 합니다. 단디 합니다. 단디. 대구는 은행에 단디 카드도 있습니다. 사투리 단디 카드. 이거 지금 3일째예요. 1일 날 했으니까 2, 3, 3일째. 어머, 너무 예쁘죠? 어머, 날씬해라. 부럽네요. 녹차물 위에 부으면요, 밑에 구멍이, 지금 제가 행주 타월을 밑에 세 겹으로 깔아 놓아서 물이 천천히 빠져요. 근데 조금 여름에는 한 겹만 까세요. 겨울에는 이렇게 하면 물이 한참 동안 스며들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여름에는 자칫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키우실 때요좀 이따가 뒤쪽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거 한통 녹차물 한통다 썼습니다. 조금 조금씩 꺼내서 쓰고 냉장고 넣어놓고 또 꺼내서 쓰고 하셔야 합니다. 지금 4일째입니다. 4일째. 1일날 제가 시작했습니다. 2, 3, 4, 1, 2, 3, 4, 4일째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가능한 물을 빨리빨리 하루에 좀 많이 주세요. 빨리 자라게. 혹시나 상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콩나물 냄새, 녹차 냄새 막 같이 나네요. 상하진 않았는데요. 이 정도로 이렇게 색깔이 조금 탁하면 버려주시는 게 좋아요. 버려주시고. 날씨가 더워서 위에 계속 수분 깔아 놓으면 조금 이제 상할 우려가 있으니까요. 수분도 벗겨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한 번씩 수돗물로 녹차물을 계속 사용하면 상할 수 있으니까 수돗물로 한 번씩 헹궈내세요. 헹궈내고 다시 녹차물 부어주시면 돼요. 이제 그만 키워도 될것 같은데 좀 이따가 볶겠습니다. 5일 후입니다. 벗겨볼까요? 짜잔! 콩나물 머리 파래 듣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원래 수박태여서 콩나물 머리가 조금 파랗기는 한데요. 제가 다른 콩을, 이제 노란 콩을 한번 키워봤는데, 이 검정 비닐을 그대로 위에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밑에 빛이 들어가서 콩나물 머리가 파래지더라고요. 파래진 콩나물 머리도 이제 건강에 좋다고 댓글에 엄청 많이들 올라와 있어요. 그래도 나는 파란 게 싫어요. 이러시면은, 이 검정 비닐을 덮더라도 빛이 안 들어가게 밑에까지 꽁꽁 싸매야 넣는 게 이제 그게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키워보니까요. 조금만 밑에 들어가도 제가 그 콩나물 머리가 파래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5일 키웠는데요. 너무 많이 키운 것 같아요. 한 3일에서 4일 키워도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요게 지금 다리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도 너무 잘 자랐죠? 그래도 안 질겨요. 뒤쪽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질기고 너무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콩을 제가 보관을 콩이 자루에 넣어 놓으면 상할까봐 페트병에다가 구멍을 꽉 막아서 공기가 안 통하도록 이제 쌀처럼 그렇게 보관을 하면은 이제 벌레 먹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이콩 말고 다른 콩을 또 해봤는데 처음 해콩 샀을 때보다 자루에 넣어 놨을 때보다 잘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트병에 넣어 놓으니까 확실히 콩이 묵은 콩 같이 이렇게 상한 게 많이 생겨요. 아무래도 공기를 못 받아서 여기다가 페트병에 넣어 놓았거든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자루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콩을 처음에 자루로 사왔을 때는 그때 이벤트 한다고 제가 한말 자루로 사왔거든요. 그때는 상한 거 하나 없이 정말 잘 컸어요.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도 정말 잘 큰다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게 페트병에 넣어서 뚜껑을 꽉 닫아 놓으니까 묵은 콩같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루에 다시 부어 놓습니다. 그래도 아주 큰 수확을 했습니다. 녹차 남았는 티백 그걸로요. 남지 않은 걸로 그냥 이제 온 걸로 하셔도 돼요. 물에 우려서 세수하시면 주름이 펴진답니다. 황산화 작용, 동안이 된대요. 동안 늙지 않는 비법도 있고 각종 성인병에 너무너무 좋은 효과가 정말 대박 많아요. 자, 저는 콩나물국을 끓이지 않기 위해서 채반을 올려서 이제 쪄줄 겁니다. 김이 나면 뚜껑 열어야 합니다. 김 나기 전에 뚜껑 열면은 비린내 납니다. 콩나물은 뚜껑을 열어서 삶든지 아니면 닫아서 삶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셔야 됩니다. 자, 다 먹을 때까지 아삭아삭한 비법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물에 씻어도 제가 예전에 봤는데 영양가 절대 안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실같이 변하지 않고 다 드실 때까지 콩나물이 탱글탱글 하실 겁니다. 근데 녹차 콩나물은 진짜 다 먹을 때까지 탱글탱글합니다. 여러분도 해서 드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맛이? 이랬을 겁니다. 물기 뺄 때는 항상 도넛 모양을 만들어야지 물이 잘 빠진다고 요리 연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툭 갖다 올리면 물이 잘 안 빠진대요. 이렇게 도넛 모양을 만들어야지 물이 잘 빠진다고 제가 아시는 정경의 약선 요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어떤 맛이나? 이걸 안 씻은 건데요. 안 씻은 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녹차, 우와. 녹차 콩나물 진짜 맛있는데요. 녹차 콩나물. 훨씬 더 탄력 있고요. 고소해요. 정말 정말 고소해요. 씹히는 맛도 아삭아삭하니 정말 안 무치고 그냥 먹어도 되겠는데요. 이거 무치는 것보다 맛을 보려면은 이제 그냥 먹어보는 게 훨씬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무치면은 양념 맛 때문에 어떤 맛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맹글로 먹습니다. 맹글로. 대구말로 맹글로입니다. 맹글로. 단맛도 나요. 단맛. 어쨌든 아삭아삭하고 고소한 맛도 나고 훨씬 더 많이 나고요.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녹차 콩나물 꼭 해서 드셔보세요. 강추입니다, 강추. 강추. 콩나물 무치는 부분 제가 많이 올려드려서 아시죠? 패스. 그냥 먹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화초나라입니다. 자, 오늘은 된장 뚝배기를 이용해서 화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일단은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여기다가 물에다가 푹 담궈 놓았어요. 여기 큰 뚝배기도 있고 컵도 있고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신문지를 물에 적셔서 물에 이렇게 적셔서 꼭꼭꼭꼭 채워줍니다. 꼭꼭 채워서 엎어놓고 밑에다가 모수는 옷이나 수건 같은 거 깔아놓고요. 모수로 금방 떨어졌죠. 네, 구멍이 너무 작으니까 조금 더 뚫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간 되시면. 자, 이렇게 뚫어졌어요. 구멍이 뻥 났죠? 자, 잠깐만요. 컵 깨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컵도 마찬가지로 신문지를 꼼꼼하게 꼭꼭 채워주세요. 하게 닫아놓고 두드려 봅니다. 오, 금방 뚫어졌어요. 조금 더 뚫어서 보여드릴게요.
자초 심을 땐 배수가 좋아야 되니까 조금 구멍을 많이 뚫어야 돼요. 된것 같아요. 보세요. 구멍 보이나요? 괜찮죠? 이렇게 뚫었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